왕따설부터 멤버 탈퇴 그리고 시위까지 인기 아이돌 그룹 티아라를 둘러싼 논란이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진실을 규명하려는 네티즌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의혹은 점점 커져만 가는데요. 연일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장식하며 새로운 국면을 맡고 있는 티아라 사태를 투데이 이 기자에서 취재했습니다. 사실 왜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 걸그룹들은 오래 못 간다. 뭐 걸그룹들은 사이가 안 좋을 거다. 또 아이돌 특성상 금방 헤어질 거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우린 안 그랬으면 좋겠어. 지금처럼 딱 지금처럼만 영원하면은 될지. 지난 7월 30일 소속사의 중대 발표에 의해 티아라 멤버 화영의 계약 해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상에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아이돌 그룹 멤버 탈퇴는 연예계에서 흔히 있어온 일인데요. 이토록 일이 크게 번진 것은 왕따라는 사회적 이슈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SNS상에서 티아라 멤버들이 화영을 암시하는 듯한 글을 올렸고 뒤이어 따돌림의 증거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속사인 코어 콘텐츠 미디어의 김광수 대표가 밝힌 바에 따르면 따돌림이나 불안은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화영이 톱스타 행세를 해왔고 특히 지난 7월 27일 음악 프로그램 생방송이 있던 날 다리 부상이 있었던 그녀가 목발을 던지고 자리를 이탈해 소속사 스태프들의 분노를 사게 된 것이 계약 해지의 주된 이유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속사 입장과는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은 미묘하게 엇갈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당시 상황을 목격한 연예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화영 씨 사건에 대해서도 뭐 직접 목격하신 게 좀 있다고 들었어요. 친구 혼자 이렇게 밖에 나와서 친구들이랑 코디랑 같이 뭐 대기실 안에 멤버들이랑 같이 안 있고 혼자 나와서 대기실 안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따로 있었어요. 못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들어가지 않고 오랫동안 밖에 있는 걸 목격을 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아니요, 고성 오고한 건 없어요. 그런 걸 보지는 못했어요. 화영의 계약 해지 이후 인터넷상에 티진요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는 등 후폭풍이 거셌는데요. 티아라 멤버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연습생의 글까지 올라와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글을 작성한 사람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생이라고 처음에 글을 올리셨잖아요. 네. 예, 그거는 왜 그렇게 글을 쓰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티아라 분들이 이제 안쓰러워서 제가 안쓰러운 마음에 이렇게 한동 운동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가열되고 저는 모르게 이성을 잃고 네, 실력을 얻기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연습생에 가본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나이가 커졌군요. 네, 제가 다음날 바로 코치에 연기를 먼저 했는데 제가 먼저 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제가 안 믿고 그쪽 회사에 뭐 알바생이다, 돈 받고 있겠냐고 뭐 이런 학생분들 저한테 계속 일을 하고 다른 여자도 없고 학생들도 이러니까 저는 이게 견디기 힘들거든요. 근처 부분에서 만나서 네, 기자분이랑 매니저분이랑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 측의 확인 결과 사칭 글에 대해서는 친구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연습생 사칭 글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지금도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티아라 멤버들의 과거와 화영의 왕따 증거 등 악성 루머가 퍼지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에 의해 정황 증거가 올라오고 있지만 티아라 사이에서 정말 집단 따돌림이 있었는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티아라 멤버들이 직접 입을 열지 않는 한 따돌림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호 기자는 티아라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공연도 다녀왔잖아요. 직접 그 이 사건이 벌어지기 바로 며칠 전까지 티아라를 본 기자인데 어떠셨어요? 현장에서는. 이게 이틀 동안 제가 티아라를 봤는데요. 이틀이 다 달랐어요. 25일 날은 뭐 부독한 공연을 직접 가서 봤는데 공연할 때까지만 해도 뭐 은정 씨나 뭐 소연 씨가 아, 정말 지금 다쳤다 화영 씨가 많이 응원을 부탁해달라 끝까지 목까지 대신 열심히 하겠다 이럴 때까지만 해도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뭐 목발 앉아서 랩을 할 때까지만 해도 멤버들이 이렇게 부축을 해주는 모습도 제가 봤거든요. 그 다음 날 뭐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자회견 때 좀 느낌이 이상했어요. 좀 화영 씨가 좀 약간 겉도는 느낌이 조금은 있었거든요. 근데
공연을 한 날이 25일이고 기자회견을 한 날이 26일이에요. 근데 뭐 인터넷 트위터상에 올라온 글이 25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아마 화영 씨가 26일부터는 좀 기분이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때 당시 사진을 보면 이렇게 멤버들이 다 같이 한 곳을 보고 있는데 화영 씨만 좀 약간 비틀어져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 기자회견 할 때도 좀 비틀어져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몸이 먼저 말을 한 거네요. 티아라는 이번 사건 이후 국내 활동을 잠정 중단했는데요. 당초 예정돼 있던 첫 단독 콘서트도 무기한으로 연기하면서 데뷔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내 활동 대신 일본 투어 프로젝트는 기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인들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특히 올 초 일본의 한 신문에 보도됐던 티아라 해체설에 관한 기사는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멤버들과 멀찍이 떨어져 홀로 걷는 화영의 모습이 포착됐고 네티즌들은 이 또한 왕따설의 증거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일본의 한 연예부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소속사인 코어 컨텐츠 미디어 측은 보도자를 통해서만 공식 입장을 표하고 있는데요. 소속사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연예인 어때요? 결국 누구에게도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멤버들은 개인 활동에도 제동이 걸렸는데요.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시청자 게시판은 그들의 하차를 요구하는 글들로 도배가 됐고 한 예능 프로그램은 티아라의 모습을 편집 없이 그대로 내보내 네티즌들의 뭇매를 막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멤버는 은정인데요. 일본 예능 프로그램에서 화영에게 억지로 떡을 먹이는 장면으로 인해 이번 왕따 사건의 주범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은정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은정의 모친이 운영한다는 카페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은정의 어머니가 하는 카페라고 찾아왔어요. 한 명이 잘 안 오시는 거예요. 최근에 또 많이 왔나요? 지금 항의 전화 같은 게 이렇게 오고. 전화해서 한편 화영은 소속사와 계약 해지 이후 자취를 감춘 상황인데요. 그녀가 지난 1일 한 연예 기획사의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밝혀져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화영이 이곳에 둥지를 트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쌍둥이 언니가 있잖아요. 그 쌍둥이 언니 효영 씨가 또 같은 소속사의 파이브돌스의 또 멤버가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만약에 화영이 안 좋게 나가더라도 나중에 이 친구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이 쏠렸잖아요. 아무래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같이 나갈 것 같은데요. 같이요? 네. 프라이브도스도 또 뭔가 공격을 받지 않을까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물론 뭐 아직 소속사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없다. 전속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아직 우리 뭐 가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사태가 너무나 지금 후폭풍이 너무 컸잖아요. 그래서 쌍둥이 언니가 거기 남아있는 거는 또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뭐 계약상 걸려있으니까 풀어주지 않는 한 뭐 본인 의지로 나오기는 좀 힘든 구조 아닌가요? 뭐 그렇긴 하겠죠. 사실 걸그룹에서 뭐 멤버 하나가 나가고 뭐 이런 일은 비일비재한 일이잖아요. 근데 애초에 회사에서 중대 발표를 한다 이렇게 보도자료로 3일전에 보내고 하루에 대여섯 개씩 계속 뭐 바뀌는 시시각각으로 계속 자료를 보내고 이렇게 이제 좀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도가 보여서.
왕따설에 대한 코어 콘텐츠 미디어 김광수 대표의 대응 방식은 네티즌들의 분노를 더욱 키우게 되었는데요. 정확한 해명 없이 화영을 사실상 퇴출시키고 또한 진실 없는 사실들이라는 화영의 SNS 반응에 진실이 밝혀지면 누가 다칠지 생각해보라는 등 조용히 덮어도 모자랄 사건을 더 키우는 듯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은 7월 30일 SNS 글을 마지막으로 모든 언론과의 접촉을 끊은 상태인데요. 화영과 달리 소속사 측은 하루에도 몇 개씩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언론 보도를 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보다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애들을 상업화 시키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엉키지 실타래를 풀어야 하지 않나.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티아라를 광고 모델로 하고 있는 여러 업체들이 홍보를 중단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 있는데요. 만료 시점이 다가와서 모델 계약을 검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만간 모델 관련해서는 모델 관련해서 지금 전부 다 모델 검토 중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그 이슈잖아요, 지금. 네. 분위기를 봐서 브랜드 이미지에도 뭐 좋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저희도. 네. 소속사의 석연치 않은 대응이 화영과 남은 티아라 멤버들에게 더욱 큰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닌지 많은 언론과 네티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티아라 사태에 분개한 네티즌들이 많았는데요. 이들이 모여 소속사 앞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시위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위를 하루도 채 남겨두지 않은 지난 금요일 저녁 시위 주최 측에서 갑작스럽게 취소를 통보해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시위 예정 하루 전이었던 지난 3일 코어 콘텐츠 미디어 측과 시위를 주최한 네티즌이 만난 현장을 이뉴스에서 단독 포착했는데요. 소속사 측과 면담이 끝난 시위 주최자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코어 측의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일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으러 왔어요. 뭐 그럼 코어 측에서 연락이 오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티진유 측에서 네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티진유 측하고 한 번도 만나신 적은 없는 거예요? 네, 한 번 더요. 관련도 없습니다. 티진유와 전혀 무관한 관계라고 주장하는 그녀. 예정된 시위를 갑작스럽게 취소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시위는 아마 불법 점거 위험성 때문에 잠정 취소될 것 같습니다. 아예 취소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도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거기서 잘못 한 명이 난동을 부리게 되면 다른 분들까지 같이 피해를 입을 것 같았어요. 코어 측과 이 집회 잠정 취소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 전에 이제 경찰서, 강남경찰서 측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지금 보러 온 거고요. 잠정적으로 취소를 하고 나중에 피해가 없는 쪽으로 다시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가 시위 주최에 선봉에 서게 된 이유는 화영의 탈퇴 때문도 티아라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친구 또는 자녀가 다시는 이러한 사회적인 어두운 문제, 집단 따돌림 이런 것을 당하지 않았으면 또는 지금 티아라가 왕따했다 이게 확실한 게 아니라 왕따 설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모두가 제2의 3의 왕따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시위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예정됐던 단체 집회는 이렇게 취소됐지만 토요일 오후 소속사 앞에는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이날 참여한 네티즌들은 각자 준비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 파급력이 큰 아이돌 그룹에서의 일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왕따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와도 맞는 것 같기 때문에 티아라 멤버들 간의 뭐 의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말끔하게 의구심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그 소속사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 다들 왕따에 대하여 심각성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지금은 뭐 화영도 티아라도 서로가 정말 상처받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뭐 지금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이냐를 따지는 것도 뭐 진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잘 마무리를 해서 화영은 본인이 밝힌 것처럼 힘들더라도 자신의 길을 가고 티아라도 좀 만약에 티아라가 좀 왕따설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 조금의 책임이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반성을 할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고 서로가 그냥 좀 윈윈할 수 있게 그냥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뭐 연예가에 또 이런 왕따설의 피해자가 나오질 않았으면 하는 바람들이고요. 지금 누구보다도 상처받았을 사람은 티아라 멤버들과 화영인데요. 본의 아니게 서로에게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된 그들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